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제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피 흘림이 있어요. 너무 많은 피 흘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 제발 내 후배들은 피를 좀 덜 흘렸으면 좋겠고 건전한 이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 뒤에 보면 그런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그 후로 일본 애들이 평화산을 넘어오지 못해. 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툭툭 튀어나오면서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재밌는 이렇게 옛날 얘기가 재밌을 수도 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대한민국 무역사로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홍키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한국이 폐허 위에서 어떻게 산업을 하나하나 일으켜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 바로 직전이 일제강점기였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우리나라를 수출하기 위해서든지 그리고 자기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든지 그 식민지 한국에 자기네 그 일정 부분 산업 기업들을 세우긴 세웠죠. 예. 사실 그래도 초기 재벌들이라든가 초기 기업들은 이 일본이 남긴 것들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갈라쳐지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황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예. 그 기업들이 그 전쟁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아서 유지가 됐던 건가요? 예, 예. 당시 그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 기업이 한 2,700개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불화받아서 키우느냐의 여부가 그 당시 어떤 그 세력을 의미하는 건데 그 일종의 이제 특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때 이 적산 기업들을 많이 불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달러가 워낙 없기 때문에 수출을 키우기 위해서 그 수출 불환율이라는 제도를 해서 수출해서 들여온 달러는 시중 암시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쳐서 줬어요. 그러니까 공정환율에 한 5배 이상 되는. 네.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온다는 게 곧 애국이고 그런 애국을 한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보상을 해준 거죠. 국가가. 원화 대비 5배짜리면 엄청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 공정환율 대비 5배도 넘으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이 수출에 뛰어듭니다. 즉, 예. 무역회사들이 대거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등장한 회사들이 대부분 적산기업을 불화받은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수출시장에 뛰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출 시장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면 그 당시 우리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서로 교섭을 해서 북한은 전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좀 갖다 썼어. 그랬더니 북한한테서 저게 요금청구서? 청구서가 딱 날라오는데 400만 달러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은 없고 하니까 우리가 만든 뭐 고무, 그다음에 구리, 뭐 쓰다 남은 뭐 면포, 가솔린 이런 것들을 배를 가지고 이제 북한에 이제 갖다 주는 이제 중간 무역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신교육이었는데 화신백화점. 그런데 그 배가 북한에 딱 들어가니까 그 배를 딱 압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화신. 예. 일제시대 때 화신백화점. 예, 예.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무역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그런 리스크를 이제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니까 네. 그 당시 무역상사라는 건 요즘 얘기하면 일종의 벤처기업이나 마찬가지야. 어허. 이게 달러를 벌어오면 대박이 나지만 네. 잘못하면은 네. 리스크를 맞아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 아. 그러니까 그 당시 무역회사를 했다는 건 네. 우리가 적상기업을 불화받아서 했으니까 굉장히 특혜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지만은 그들한테는 나름대로의 리스크도 컸고 그거를 이겨내면서 회사를 기른 사람들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걸 알아가지고 이제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하고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한 지 얼마 되지 지나지 않아서 철천지 원수였는데 일단 우리 전기 갖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신기하네요. 네. 그런 걸 보면 요즘은 정말 남북한에 이때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네요. 서로 교류도 없는 거니까. 야, 이 전쟁 끝나고도 교류를 했단 말이야. 네. 놀랍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은행 대출 자체가 특혜예요. 왜 그러냐면 자본이 굉장히 모자라가지고 이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 써야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그때 네.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건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로 그러니까는 네. 은행 예, 저리를 빌려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그거를 그 사업에 쓰지 않고 뒤로 이렇게 돈 놀이만 해도 몇십 프로씩 돈이 남을 때래요. 그렇지. 네. 그 당시에 뭐 20, 30% 이자 받기는 맞아요. 쉬웠을 것 같으니. 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1954년 7월 달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이 양반이 미국에 가서 그 담판을 합니다. 그때 네.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서로 사실은 굉장히 껄끄러워가지고 서로 싫어하는 사이야. 그런데도 이제 가서 이제 그 협상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협상장에 딱 들어가니까 원래 의제에 없었는데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얘기나 뭐 이런 게 막 의제에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이 날 불러놓고 아주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구만. 나 이 협상 못하겠어? 하니까 아이크도 화가 나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그래서 옆방에 가서 이제 화를 시키고 들어와. 네. 그러니까는 이승만이 아이크가 딱 들어오니까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더니 자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 프레스센터에 지금 기자회견 하기 때문에 가봐야 돼. 그리고 나가버려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요. 아, 정말 쪼물하게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쪼물하게 한국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 미국 지금보다 훨씬 더 강국이었죠. 그 당시에 미국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국이었는데 야 진짜 마치 아프리카 소국이라고 표현 아프리카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소국의 이 미국 대통령한테 개긴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발표를 해. 나 휴전협정에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백지화하자. 네, 중립국 감시위원단 다 철수해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띵. 바쁘게 된 거야. 놀란 거야. 그렇지. 어? 미국이 휴전을 한 거잖아요. 사실 맞아, 맞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휴전을 한 건데 일개 소국 대통령이 아, 휴전 무효야. 우리 다시 전쟁할 거야. 라고 선포한 거랑 똑같네요. 이 얘기는. 그래서 미국 언론도 바빠졌지만 그보다 더 바쁜 건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바빠져가지고 결국 이승만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줘요. 참. 성명서에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건 다 빼고 그다음에 그 이승만이 요구했던 7억 달러 그 원제에 완전히 합의를 해. 마치 자살 공격단 그걸 뭐라 그러죠? 아 그거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승만 네. 대통령이 또 이때 또 어떤 저거를 하냐면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독도의 등대에 불을 딱 밝혀 등대를 세워서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미국이 난리가 난 거야. 독도 땅이 이제 내 거라는 걸 거기 저거 한 거야. 그 후에 예. 그 일본이 거기에 반발해서 일본 정부는 독도 그 영역 우리 거니까 우리 그 어업단들 들어가서 마음대로 조업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어선 들어오니까 네. 그놈들을 다 납포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일본 배들을 한 300척 이상
그 억류했고 일본인들 한 4천 명을 억류했어요. 억류해 버렸어요. 아, 그리고 아. 그 후로 일본 애들이 평화산을 넘어오지 못해. 독도를 지켜야겠다. 아, 이건 정말 모르는. 아, 사실은 사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친일 경찰을 그대로 쓰고 친일 잔재들을 그대로 하면서 전체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하게 된. 사실은 장군. 그거는 잘못한 일면이 있어요. 전문이다. 있지만 일본 굉장히 싫어했어. 아, 근데 일본을 싫어. 아, 이래서 국민의 지지를 그 당시에 받았던 거군요. 지금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는 이게 뭐지 하는데 이런 면이 또 있었군요. 일본을 네. 굉장히 싫어해서 일본을 쳐내려가려고 이렇게 쳐내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한국은 하나의 경제권이다 해서 네. 일본을 제조 강국으로 키우고 이쪽은 이제 농업국가니까 소비시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네. 한국이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지. 어. 야 니네 좀 친하게 지내. 어. 이쪽에서 물건도 사면 한국이 안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좀 편하게 가자. 네, 제 일본 하나만 우리 관리할 테니까 너 그 속에서 그냥 대충 알아서 살아. 우리 신경 쓰지 않게. 너 조금만 나라니까 그렇게 가. 라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툭툭 튀어나오면서 맞아.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배째 이러면서 네. 아 근데 담력이 대단하네. 예,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40년 이상 살고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나와서 미국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걔네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사실은 꿰뚫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아, 모르면 네.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수가 보이니까 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저쪽은 우습게 봤다 완전 코 깨진 거고 네. 아, 일본 애들이 사실 강자한테 약한 성향이 있잖아요. 우습게 보고 왔다가 깜짝 놀라서 아 그거 좀 고소하네. 아, 일본에 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약간 너무 그래. 국가 감정에 너무 치우친 것 같습니다만 아 네. 아 일본하고 그런 일도 있었군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몰랐던. 그 비료 공장도 일본하고 안 짓고 그 서독하고 손잡고 비료 공장을 줘. 아, 그 일본하고 나든 안 놀겠다. 사실은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일본하고 놀 수 없죠. 네. 미국이 너무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 치가 떨리는 사람들인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수탈당하고 이랬던니까. 예. 아, 네.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게 시간이 정말 순삭으로 휙 가버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무역사 중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활약이라고 할까요? 뭐 논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활약을 하신 거는 활약을 하신 거니까 네. 그 활약에 대한 것 그리고 미국과 어떤 담판을 지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함께 해준 홍기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함께 해주신 우리 각도의 TV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